자, 아까 전에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말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타운 뭐였죠? 고향이죠. 고향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아까도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메이트 뭐였죠? 클래스메이트, 학급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vorite 뭐였나요? favorite 한번 생각해 보세요. favorite, favorite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ubject 뭐였죠? subject? subject은 주제 혹은 뭐 과목 이런 뜻이었죠. 주제. 이렇게 7개를 반복해 보는 겁니다. 자, map. map 무슨 생각하라고 했죠? 구글 map. 그죠? 예, 그래서 지도죠. 지도. 자, 그 다음에 different 있었어요? different. different는 다른이죠. 다른, 같지 않은 그런 거고, country는 뭐라고요? 나라, 국가 이렇게 되죠. 다 해봤나요? 7개씩 이렇게 나눠서 해봅니다. 그래서 7개씩을 해보시고요. 그 여러분 그 학습지가 1번부터 이제 번호수 다 먹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안 외워진 것들은 옆에다 부이표 체크를 연필로 해보는 겁니다. 연필로 해보시고, 그것만 그러면 따로 외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잘 외워집니다. 시간 아끼면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interest예요. interest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관심, 흥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interest는 여러분, 인터가 사실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interpersonal, 이게 지금 영어로 쓰면 이게 잘안 써질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아유, 역시나 안 써지네. person이죠. interpersonal 하면 뭐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란 얘기예요. international, 우리 international 말이 많이 쓰죠. nation이 뭐예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가 무슨 뜻이냐면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이런 뜻이고 인터 사이라는 뜻이고 S가 우리 아까 전에 뭐야? is 있었지. is가 무슨 뜻이에요? is가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S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interest가 여러분 사실은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무슨 뜻도 있냐면, 관심, 흥미란 뜻 외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이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게 이익이란 뜻에서 관심, 흥미로 됐을까? 이게 뭐 정확한 어원학에서는 정확한 어원은 없습니다. 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때, 그죠? 농부들한테 물건을 사서 소비자한테 팔죠. 요 사이에 있는 요 상인들이 어때요? 상인들은 이익을 얻어요. interest.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상인들은 이익을 얻어요. 이익이 가는 것에 어때요? 여러분, 뭐가 되죠? 관심이 생기고, 당연히 흥미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흥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가 뭐라고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사이에 S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nterest, 사이에 있으면서 이익을 얻죠. 이익을 얻는 것에는 관심과 흥미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nterest. 그래서 I have an interest in music. 그래서 나는 뭐예요? interest를 가지고 있다. 자, 어디에? in music, 음악에. 그죠? interest, 관심, 흥미니까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interest. 자,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interest 뭐라고요? interest는 관심, 흥미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post입니다. 자, post 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있죠? 우편. 그죠? 포스트 아피스 하면 뭐예요? 포스트 아피스 하면 우체국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뜻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이제 쓴 거냐면 게시하다, 올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자기가 새로운 글을 뭐 피드 한다는 표현도 쓰지만 무슨 뜻도 써요. 어떤 단어도 쓰죠? 예. 포스팅한다 이런 얘기하죠. 포스팅한다. 요거를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팅 해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게시하는 거야. 포스팅 한다는 얘기가 게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트가 게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 좀 외웠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포스트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죠. 포스트잇은 뭐냐면 예, 포스트잇 뭐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얘 얘네들 그죠? 얘네들 포스트잇이잖아요. 이 포스트잇이 원래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포스트가 얘가 게시한다는 뜻도 있죠. 근데 옛날에 게시를 어디다 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게시하다, 뭐 공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공지하다. 이것도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에다 공지하는 거, 네, 포스트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웹사이트 같은 데다 올리는 거 포스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포스트가 무슨 뜻도 있냐면 뭐 위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포스트 그러면 요거 그냥 잠깐 여담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포지션이란 말 많이 하죠. 포지션 그죠? 포지션 예 네. 포지션 요거 없앤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 예 네. 개인의 위치 뭐 직급 자기 개인이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있을 때 위치 직급이 되죠. 위치나 직급 이게 포스트란 뜻이 있다. 포스트 외울 때 포지션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내가 I post pictures of my do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스트 게시를 했다 글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글을 올렸어요. picture 뭐를 사진들을 예, 오브는 뭐뭐 의라는 뜻입니다. 의. 그래서 이건 뒤로 해서 앞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my 아까 전에 많이 나왔죠. 나의 그죠? 개 그죠? 나의 개의 사진을 혹은 뭐 그림을 여기서 사진이겠네요. 사진을 온라인에 그죠? 인터넷에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까? 나의 강아지 사진을 예, 올린다. 현장이니까 올린다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often입니다. often. 자, often은 자주란 뜻이죠.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 종종, 자주. 그래서 often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빈도부사 할 때,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할 건데, 여기선 그냥 자주, 종종, 자주란 뜻이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잘안 외워진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팁을 좀 알려주면 이 오브가 아까 전에 뭐뭐 의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의란 뜻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란 뜻도 있어요. Of my class 하면 우리 학급 학급들 중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Ten of ten 그러면 어떻게 돼요? Ten으로 생각하는 거지 얘를. 10개 중에 10개야.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10번을 했는데 10번 나오는 거야. 다 나왔네? 그죠?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of 10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of 10. 네, of 10. 자주죠. often. 자주입니다. 네, 이렇게 자꾸 연결고리를 가지고 외우면 단어가 쉬워요. 선생님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 she often. she는 여러분 뭐냐면 she는 그녀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often, 종종, 자주 write, 쓴대요. 누구한테? to her friend. 네, 그녀의 친구에게 쓴다. 뭘 쓴다고? 여기 뭐 쓰는 대상이 없네요. 그죠? 목적어가 없어요. 뭘 쓰는지. 그죠? 네, 요럴 때는 이 write가 그냥 쓴다는 뜻이 아니라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잘안 써져서 흘렸어야 되네. 편지를 쓰다 이렇게 되겠죠. 자, 편지를 종종 쓴다, 자주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뭐 했었냐면 8번에서 interest 했었어요. interest 뭐였죠? 네, 흥미, 관심, 이익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는 뭐였죠? 포스트잇, 포스팅한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가 게시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공지하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거 often. 자, often은 뭐라고요? 자주, 종종. 5부10. 네, 10개 중 10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주 편지를 쓴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비짓입니다. 비짓. 예, 비짓. 방문하다.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어디어디를 방문하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바로 와요. 그래서 예, 비짓인데, 요 비짓도 만약에 자녀 여자여 선생님 이렇게 한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여권 뭐가 필요해? 방문사증이라고 하죠. 방문했을 때 나 여기 나라를 방문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비자라고 하죠. 비자. 비자를 생각합니다. 방문하는데 필요한 입증하는 뭐야? 신분증이죠. 그래서 이걸 비자라고 하는데 방문사증. 비짓 비슷하죠? 비자, 비짓. 비짓 방문하다, 방문하는 걸 증명하는 신분증, 비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쉽겠습니다. 자, 비짓은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I want to visit Hong Kong this summer 이렇게 되는데 나는 원한다. 예, 뭐를 원한다고? 비짓 방문하기를 원한다. 어디를? 홍콩을. 언제? This summer. 예, 이번 여름에 되겠네요. 이번 여름에 홍콩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interest 다시 반복해 보면 뭐죠? interest. 선생님, 아, 선생님 단어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 단어 솔직히 공부 잘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전에가 선생님이 옛날에 고3들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하면 항상 이렇게 한 50개를 1시간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외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잘 외워진다고 이거를 보충 수업으로 개설해 달라고까지 막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계속 예, 따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잘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watch예요. 예, watch. watch는 뭐, 예, 잘 알잖아요. watch. watch는 시계죠. watch, 시계. 그래서 시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손목 시계를 이제 watch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어떻게 돼요? 자꾸 보게 되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다. 예, 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다. 무엇을 보다. watch. 보다. 요즘에 인터넷에 뭐 이렇게 공유, 뭐 영화 같은 거 공유하는 거, watch 있던데, watch. 영화를 보는 거죠. 그 앱을 통해서. 그래서 I likes to watch TV at all time 이렇게 돼 있는데, he네요. He likes to watch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뭐 한대요? likes. 좋아한대요. like은 좋아하다죠. 그래서 likes to watch. 예, 보는 거를 좋아한대요. TV all day, 하루 종일. 그래요. 너무 이렇게 보면 안 좋은데. 좀 운동도 하고 움직여야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소파에 들러붙어가지고, 그죠? 예, TV만 보고,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파에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카우치 포테이로. 카우치가 이제 소파라는 뜻이거든요. 카우치 포테이로 붙어가지고 이제 감자칩만 먹는다 이거죠. 예. 카우치 포테이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시 반복해 볼게요. 자, 8번. interest 뭐였죠? 흥미. 포스트. 예, 포스팅 하는 거. 게시하다. often은 예, of 10. 그죠? 10개 중 10번. 그죠? 자주 종종. 그다음에 비짓 방문하다. 뭘 생각하라고? 비자. 비자 생각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watch는 뭐라고요? watch는 뭐뭇을? 그렇죠. 예,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뭇을 보다. 손목시계도 watch죠. 자, 그 다음에 study. 이건 너무 쉽네요. study. 공부하다. 우리 study에 하죠. 뭐 study 그룹도 만들어서 막 공부하고. 자, 그래서 I study. 나는 study 한대요. Chinese. 그죠? 중국어를. day and night. 그러니까 뭐예요? 예, 뭐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예, 밤낮으로, 우리 밤낮으로 하는데 얘는 day and nigh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매일 뭐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어를 공부한다. 자, 다시 반복해 볼게요. 자, 8번. 자, 8번.
자, 뭐 interest 뭐였죠? 흥미, 관심입니다. 이익. 그 다음에 post 뭐였죠? post? 그렇죠. 예, 게시하다. posting. often? 예, 자주 종종. visa? visit? 방문하다. watch? 보는 거죠. study? 예, 공부하는 겁니다. study 공부하는 거. 자, 반복.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알겠네? 오래 외우는 것보다, 예, 뭐다? 짧게 짧게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14번. practice예요. practice. practice는 연습하는 거죠. practice. So. 이 practice 연습하다. 그렇죠. practice는 많이 나오니까. practice는. So I will practice the piano. 이렇게 되는데,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네, 미래를 나타내죠. 미래를 나타내서 뭐뭐 할 거다. 프랙티스 할 것이다. 연습할 거다. 피아노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연습을 할 것이다. 프랙티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4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7개가 됐으니까 또 한번 반복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전번에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interest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interest입니다. interest 뭐라고요? 예, 흥미죠. 흥미. 관심, 흥미. 자, 넘어가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ost 뭐였죠? post? 예, post. 자, posting 한다. 인터넷에. 그죠? 게시하다, 올리다. 자, 그 다음에. 자, often 뭐였죠? often? often은? 뭐였나요? 예, 자주? 종종이죠. 자주 종종. 자꾸 해봐야 돼요. 이거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뜻을. often, of ten. 10개 중에 10개. 자주, 아주 자주죠. 자, 그 다음에 visit. 뭐라고 그랬죠? visit. 자, 생각을 해보세요. visit. 그렇죠. 방문하다. 비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watch. watch 뭐였죠? watcha. watcha 생각하세요. watcha. 보는 거죠. 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입니다. 자, 스터디 뭐였나요? 예, 스터디 공부하다, 배우다. 14번까지 했고요. 지금 두 꾸러미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예요. practice 연습하다. 이거 빼먹었네요. 자, 이제 보스인데, 보스는 둘 다 이런 뜻입니다. 보스, 둘 다. 자, 보스, 둘 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보가 뭐냐면,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보가 아까 전에 우리 different 설명하면서, 이 die 혹은 by, 그죠? die 혹은 뭐, by가 둘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by, 보가 by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보, 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oth 하면, 둘 다, 양쪽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 진짜, 난 보스 죽어도 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보스, 왜, 마피아, 조직의 보스, 비슷하죠? 그래서 안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스가 말이야, 응?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둘이야. 신기하죠? 이런 걸 해야 신기한 걸 해야 배워져요. 네. 둘이야. 넥타이도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막 총도 들고 있고 막. 그죠? 네. 둘이야. 보스. 마피아 보스가. 원래 보스 원래 SS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외워지기가 쉽다. 보스 둘 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넘어갑죠. 보스 둘 다, 양쪽 둘 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both of my brothers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보스니까 둘 다죠. So my brothers, 나의 그 남자 형제들 둘 다가 보스가 둘 다가 뭐라고요? Are
university student래요. 네, university는 대학이죠.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이다. 이런 얘기죠. 됐나? 자, 다시 한번. 자, 뭐라고요? both? 네, 둘 다죠. 둘 다, both.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pet입니다. pet. 네, pet은 무슨 뜻이냐면 애완동물이란 뜻이죠. 애완동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참 뭐 드라마, TV 드라마에 했던 제목이 있어요. 너는 나의 pet? 뭐 이런 거. TV 드라마였나요? 뭐 하여튼 뭐 연애 프로그램으로 했던 뭐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pet, 애완동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가게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뭐 펫샵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펫샵. 그죠? 펫샵이겠죠. 그래서 펫샵, 네, 애완동물의 어떤 용품을 파는 거. 그죠? 우리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란 표현 안 하고 반려동물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애완동물, 펫, 애완동물 혹은 뭐 반려동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I want to have a pet 이런 무슨 얘기야? 나는 원하는데 have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갖고 싶다. 애완동물을. 그죠? 갖고 싶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스입니다. 보스가 뭐라고요? 둘 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펫. 네, 펫샵 생각해보죠. 펫샵. 그래서 애완동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브닝. 아유, 이건 뭐 너무 쉽네요. 이브닝. 이브닝은 저녁이죠. 저녁. 외우시고요. 그냥 이거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they arrived ho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에 arrive 도착을 했대요. arrive가 도착하다. 도착하다. 잘안 써져서 이렇게 선생님 글씨를 원래 못 쓰기도 하는데. 자, 도착하다.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죠. in the evening 언제? 네, 저녁에 도착을 했다. 자, 그들은 집에 저녁에 도착했다. 데이. 데이는 그들이네요. 그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보스 뭐였죠? 둘 다입니다. 둘 다. 양쪽 둘 다. 그 다음에 펫은 뭐였죠? 애완동물. 그 다음에 이브닝 뭐였죠? 이브닝 저녁이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애드예요. 그래서 애드는 여러분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드. 애드인데 이것도 좀 더하다인데 이거 좀 외우기 좀 쉽게 좀 설명을 잠깐 좀 하면 엔드를 생각해 보세요. 엔드가 뭐야? 그리고죠. 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더하는 거죠.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엔드가 되면 실제로 엔드가 미국에서 영어로 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애드하고 엔드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애드 더하다, 무엇을 더하다 이렇게 엔드 생각해 보세요. 더하다, 추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거에 in add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이런 뜻인데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can you add her name to the li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an은 뭐뭐 할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can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의문문이 됐죠. 그래서 할수 있니? you add her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는 그녀의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소유격이라든가 대명사를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외우면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를 하나 외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녀의 그 이름을 더 추가할 수 있니 이런 얘기야. To 어디에 이런 얘기죠. 어디에 the list. 이 리스트가 목록이죠. 우리가 무슨 무슨 리스트. 네. 사람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리스트 해놓은 거, 이게 목록이죠.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명단을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네, 한번 이제 떠올려 보세요. 자, 보스 뭐였죠? 네, 양쪽 둘 다. 펫 뭐였어요? 예, 네, 펫, 애완동물. 자, 그다음에 이브닝 뭐였죠? 이브닝. 저녁입니다. 저녁. 그다음에 add 뭐였나? add, end 생각하라 이제. add 더하다, 더하다 자, 됐나요? 자, interesting 나왔네요. 아까 전에 interest 했잖아요. 흥미, 관심. 근데 얘가 사실 interest가 동사일 때 얘가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뭇을 뭐라고? 뭐뭇을
흥미롭게 하다. 롭게, 아우, 만들다.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일 때, 이게 동사일 때 그렇습니다. 동사, 이게 V가 동사란 뜻이 verb. 그래서 ing형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분사할 건데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게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뭐뭐 하는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interesting 하면 흥미롭게 하는,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는 거는 어때요? 영화가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는 건 재밌는 거죠. 그래서 interesting,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런 뜻이 돼요. 흥미로운, 재미있는. 좋잖아요. 흥미로운, 재미있는, interesting. interest를 외우면 interesting 쉽죠. 그래서 this book, 이 책이, 아이고, 이 책이 뭐 하대요? this book is 이다. 어떻다? interesting. 아주 네, 재밌다. 네, 흥미롭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자, both 뭐야? both. 둘 다. pet. 그렇죠.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 다음에 evening. 저녁이죠. 그러니까 add, end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그리고니까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interesting, 네,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boring이에요. boring. boring은 이게 동사가 뭐냐면 bore에서 온 겁니다. bore. 이 bore가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고?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bore. 원래 bore가 이제 어원상으로는 옛날에 무슨 뜻이냐면 이게 땅을 판다는 뜻이었는데, 예, bore가 땅을 판다. 이게 구멍의 의미입니다. bore가 어원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땅만 파면 어때요? 지루하죠.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네, 그거 까먹을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이 bore가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던데, 이 bore가 뭐하고 비슷해요? bear하고 비슷하죠. 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곰이, 응? 곰이 이렇게 곰한 마리가 그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그죠? 곰한 마리가 전혀 곰 같지 않네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딱 쓰고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bear 곰이 그죠? 학교에 수업을 해. 네,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곰이 무슨 수업을 하겠어? 어때요? 수업이 지루하겠죠. 이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열을 생각해서 배열 지루하다. 그죠? 배열 곰 bore 지루하게 하다 boring. 자, 그다음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재미없는 지루한이에요. 재미없는 지루한. 다 지워볼까요? 재미없는 지루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movie was boring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전에 bore 동사라고 하는 것에다 ing형을 붙이면 형용사 뭐뭐 하는 이란 형용사가 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화가 was boring 아주 지루했대요. So 그래서 I fell asleep 뭐 했대요? fell asleep 하면 asleep이 sleep이 뭐야 여러분? sleep 자는 거죠. 잠 그죠? Asleep은 뭐냐면 잠이 든이에요. 잠이 든이라는 형용사는 형용사. 그래서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fall asleep 수거로 그냥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잠이 들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또. 네. 자, both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들으면 단어가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반복하니까. 자, both 뭐라고 했지? 양쪽, 둘 다. pet 뭐라고, pet? 예, pet이 뭐예요? 예, 애완동물. 그 다음, evening. evening 뭐예요? 저녁이죠. 자, add는 뭐라고? end 생각하고, end. 그죠? 예, add 뭐라고? 더하다, 추가하다. interesting? interesting 뭐였죠? 재밌는 거죠. 흥미로운. 그 다음, boring? interesting 반대예요. bore. 배어, 곰이 와가지고, 교탁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수업이 어때요? 지루하겠죠? bore. boring, 네, 지루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21번입니다. be good at이에요. be good at.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그죠? be good at. 굿이 좋은 건데 잘하는 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분야에서 잘하는 거예요.
비그댓하면 뭐뭇을 잘하는, 뭐뭇에 능숙한, 예, 이런 뜻이 됩니다. 비그댓, 뭐뭇에 능숙하다.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회화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시길. 그래서 she's good at English 이렇게 되는데, 그녀가 영어에 능숙하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영어라는 과목을 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까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한번 15번부터 복습을 총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지 늡니다. 자, 보스입니다. 보스 뭐였죠? 둘 다, 양쪽 둘 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펫 뭐였죠? 펫? 자, 펫, 애완동물, 그죠? 그 다음에 저 뭐였어요? 이브닝 뭐였나요? 이브닝 저녁이죠? 네, 저녁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건. 자, 애드 뭐라고 해요? 애드 더하다, 첨가하다, 그렇죠? 더하다, 첨가하다, 뭐 추가하다, 엔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만들다해서, 그죠? 예. 네. 아이고, 그죠? 예, 형용사 ing 붙여서 예,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 boring 뭐라고 했죠? boring? boring은 반대. 예, 곰이 아주 지루하죠. 예, boring, 지루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ig that은 뭐라고 했죠? big that, 뭐뭇을 예, 능숙하다, 뭐뭇을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hard예요. 예, hard는 얘가 부사일 때는 열심히 이런 뜻이고, 열심히.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difficult, 그죠? 예, 어려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운.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예.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he's studying hard. 뭐래요? 예, 아주 열심히 공부를, 자, 아까 전에 한번 했는데, 그죠? 비동사에 ing형을 쓰게 되면 뭐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중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hard니까 이때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죠. 자, 뭐에 대비해서? 이 for가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위해서. 뭐를 위해서? math는 뭐예요? 네, 수학이죠. 그래서 math exam이니까 수학 시험입니다. 수학 이게 시험.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즉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big that 뭐라고요? 뭐뭇을 잘한다고. 그 다음에 hard는 열심히. 그 다음에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science예요. 네, science는 뭐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science 많이 쓰니까 우리말에, 우리 어베르어도. 그래서 science는 과학이죠. science,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So Robert is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되는데 로버트가 뭐한대요? Interested in 흥미가 있대요. Be interested in 수거로 꼭 외우세요.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So interest 아까 선생님 이거 interesting이었는데 아 interesting은 흥미롭게 하는이고 네, 그래서 요거는 ing 없으면 interesting 하면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하는이고 즉 흥미로운이고 interested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분사할 때 설명할 건데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흥미롭게 했고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이에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 하면 흥미롭다, 흥미를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로버트는 과학에 흥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a picture예요. take a picture. 그래서 take picture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사진이란 뜻이죠. 그래서 picture가 사진에서 take는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뭐뭐 하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이게 take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써서 take 예를 들면 샤워를 한다 이럴 때
사실은 picture라는 단어만 해도 이게 picture가 사진을 찍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take a picture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shower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를 한다라고 할 때는 shower만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take a shower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take를 씁니다. 근데 두어 picture는 안 해요. 근데 두를 꼭 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동사 다음에 어떤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써서 지금 동사에다가 이렇게 동사에다가 명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do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ake가 있고 이제 make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하다 이렇게 동사 플러스 명사일 때는 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해석하기 쉬워요. 알겠나요? 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토플이나 뭐 이런 거를 대비할 때는 용례를 do를 쓰는 경우, 뭐 take를 쓰는 경우, make를 쓰는 경우 다 분리해서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한다 할땐 do를 쓰거든요. do. 뭐 그다음에 샤워한 다음 take 쓰고 뭐 뭐 노력을 한다 이럴 때는 뭐 make an effort 뭐 이렇게 해서 make를 쓰고 근데 이럴 때다 외워야 되지만 지금 당장 혹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뭐 작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이렇게 동사 do, take, make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다라는 걸좀 알고 있으면 그러면 단어를 뭐 혹시라도 모르더라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넘어가시고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그래서 I took a picture. 근데 took은 뭐냐면 이 take의 과거예요. take 그래서 과거가 took 과거 분사가 tak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took a picture. 나 사진 찍었다. 자, 누구의 사진을 의라고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나의 그 남자 형제의 사진을 뭐 동생 형뭐 사진을 찍었다. 되겠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2번 hard 뭐였죠? hard 열심히 혹은 뭐 어려운 science 뭐였나요? science 많이 하죠 우리 science 과학자 take picture 뭐예요? 네, 사진을 찍었다. 자, 그다음에 glad예요. 네, glad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맨날 배우잖아요. nice to meet you, 뭐, glad to meet you 그럼 뭐 그런 쓰잖아요.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me too. 나도 그래요. 뭐 우리 처음 회화할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glad to meet you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하나 우리 배웠던 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glad 기쁜이에요. 그래서 glad가 glad to meet you 그죠? 막 기쁜 반가운 glad to meet you. 자, 여기 나오네요. I'm glad to see a friend 하면 예, 나는 기쁜데 왜 기쁘대요? 예, see a friend 친구를 봐서 예, 기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케블러리 오늘 수업을 마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연습장을 좀 찢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외우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학습지, 활동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번호 있는 데다가 잘안 외워진 것들은 여러분 반복을 하면서 부위표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할 때는 그 부위표 체크만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다 외워지면 부위표 체크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표 체크가 점점 줄어들수록 다 외워지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이 수업은 애니 능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우리가 이제 수업 우리 학교는 거기에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업로드가 잘안될 때는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링크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럴 때이본 자료를 배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애니 능률, 우리가 이제 능률 교과서 쓰잖아요. 예, 그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고 예,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포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유하거나. 자, 이상입니다.